판소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. 보면서 듣고 웃고 울며 즐기는 것이지. 마음껏 울거라. 울다가 보면 웃게 될 것이야. 그것이 판소리라는 것이지. 로망은 누구냐? 토끼한테 간 내놔라, 백성들한테 쌀 내놔라 하는 사뿐이야, 사뿐. 소리는 원래 쌍놈들의 것입니다. 나리같이 시조나 없는 양반애들이 알 수 없는 것이지요. 가자. 낙성현이라. 낙성현에서 장엄만 하면 굶지 않고 마음껏 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이오. 새로운 소리를 해야만 한다. 아! 저엔 특별한 것이 있네. 지는요, 소리하다 죽을라요. 암만 생각해봐도 소리꾼이 되어갔어요. 소리가 슬프고 아프고 근데 또 이쁩니다요. 귀신은 왜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요? 지도 목구녕이 있는디? 그때 소리를 들었고 울었고 웃었습니다. 들려주고 싶었습니다. 그때 이도령은 칭보도 하에 춘향 앞에서 농탕을 채웠네. 사녀로 가면 공리 정서가 문 닫았다 그랬는데 누가 그랬어? 말했어! 넘어진 게 재밌어? 어? 재밌어? 재밌으면 웃어야지.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독리정사 이름으로 소리판을 올려야 어디서라도 뭐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. 아유, 가만히 있으면 저 가마리밖에 안 되는데. 채석이라고 얼마 전에 저 관든 놈이 하나 있는데 한번 소리를 들어봤는데 괜찮습니다. 송칠성이요. 고용복이요. 시방, 어디로 간다요? 어디 가긴 소리하러 가는 거지.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러 가는 거니까 그래 알면 돼야. 왕자야! 예! 다 떠나버렸구만.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붙어있었지. 뭐 끊긴 마당에 너 같으면 남고 있냐? 그래도 너는 생긴 거랑은 딴판으로 의리가 있어야. 그 의리는 무슨 갈 데가 없을 게 있는 것이지. 나도 마찬가지인데. 우리도 한양에 가서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요? 저희도 어전 광대가 될 수 있는 겁니까요? 낙성현에서 장엄만 하면 입신양명을 이룰 것이다.